대성자 부아미탑을 품속에서 하나 되어 내 광명의 자재 성품 속이었겠습니다. 광명이 어떤 성품을 갖게 해주느냐? 자재가 뭡니까? 한자 그대로 스스로 있다입니까? 이 스스로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뭐 인연에 의해서 내가 그 힘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우리 모든 것은 인연의 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존재하고 죽고 계속 아니라고? 엄마, 아버지 힘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지. 다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과도 인연이잖아요. 아, 이거 산소 없어봐라.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 산소에 의지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잖아. 물 없으면 살수 있습니까? 물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 없으면 살수 있어요?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봐라. 몇년못 살고 간다, 외로워서. 살수 없어. 다 뭔가 서로 인연 지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자연과 그렇잖아, 내가. 짐승과 식물 차이가 뭐예요? 서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줌으로써 그걸 받아들여가 살고 있잖아. 이렇게 인연 속에서 존재한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만나고 교류하는 모든 사람도 전생의 인연에 의해 가지고 어떤 때는 잠깐 만나고 헤어지고 어떤 때는 길게 가고 어떤 때는 서로 좋아하고 어떤 인연은 싸우고 이러잖아요. 모두 인연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자제는 뭐냐면,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모두 만들었다.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의지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게? 이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이게 자제입니다. 스스로 존재, 나 홀로. 이 모든 것이 나한테 아무 영향이 없는 거야. 내가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 이 광명을 완전히 밝히면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게 자제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탈 열반을 통해서 자제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관자제 보살. 모든 것에 자제하다. 이게 궁극적인데 얻어야 되는 성품이에요. 그이 성품을 뭐가 갖고 있다? 내 광명, 부처님의 광명, 신의 광명, 이 광명이 갖고 있을까? 그 광명을 얻으면 내가 자제해지는 쪽으로 간다. 그럼 자제해지는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첫째, 인간 속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사람들과 늘 이렇게 인연을 맺고 교류하고 있지만 내면 깊은 데서는 독립적이 돼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광명을 얻어가니까 온갖 신통, 지혜, 뭐 사랑, 자비 이런 게 생겨나잖아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이끌다가 자기가 신과 만나서 점점 높이 이게 올라가면서 결국은 해탈이 돼요. 그래서 모든 인연으로부터 독립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내가 얻었다, 성취했다, 이루었다 이래도 돼. 그럼 어떻게 된다? 내가 이 우주가 소멸돼도 딱 존재하다. 그다음부터 화신을 마음대로 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얻었지, 그럼 여기는 우주에 꽉차 있는 존재가 돼. 그러면 중생 구제하려고 이렇게 와야 되겠다. 그러면 내 우주에 꽉차 있는 내 근본 아가 오는 게 아니고 화신을 내가 온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화신이라, 화신불, 1100억 화신, 화신으로 오신 분 아닌가? 내가 안 움직입니다. 나는 부동입니다. 우주에 꽉 차버렸는데 움직일 게뭐 있어, 내가. 우주가 내 몸이 되는데, 그죠?
그때부터는 화신을 내 가지고 막 중생 구제하고 움직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게 자제야. 우리 모두 궁극적으로 자제하도록 합시다. 자제 앞에 뭐가 생략되냐면 자유자제. 근데 자제해야 자유를 얻지요. 내가 뭐 의지해가지고 존재하고 있으면 그 의지하는 것 때문에 구속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자유로워야 자제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뭐 자유나 자제나 같은 말입니다. 자유는 움직이는 측면에서 자유, 자제는 스스로 그냥 있는, 멈추어 있는 상태에서의 자유. 그게 신 아닌가? 자제한 존재가 신 아닌가, 우주에서. 근데 그 광명의 성품이 자제를 갖고 있다, 다행히도. 그래서 내가 광명이 밝혀져 나가면, 대상들로부터 어떻게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이나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이나 이 사람들로부터 내 마음이 독립적이 돼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갖게 된다. 상대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원하는 바 아닌가? 다 상대로부터 영향 받으니까 괴롭잖아요. 안 그래? 안 그런 분 계신가 이렇게? 영향 받으니까 괴롭잖아. 근데 환상의 빛을 만들어 놓고 광명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광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게 다 허상이라. 그래서 광명을 얻었으면요, 진짜 이런 성품들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얻은 빛이 진짜인지 허상인지, 허상도 많거든요.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꽉 차오르는지를 살피면 이게 진짜 얻은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밝으면 다 얻었대. 자기가 만든 환상의 빛인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이런 성품들이 없어. 그건 뭐냐? 지가 만든 환상의 빛이라. 그래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광명을 얻어가 자제해졌다 하더라도 몸이 있으면 뭐에 의지해야 돼? 산소, 물, 음식, 이거 다 의지해야 되죠. 이래서 이게 몸이 있는 동안에는 부처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몸은 이 자연물 속에 속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하지만 수명은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수명에도 자제하다니까. 그래서 옛날 고대에 왜 1000살 살고 뭐 이런 기록 있잖아요. 그 광명을 얻으면 수명 늘려요. 저승사자 와서 잡아갈 수 있어요. 내가 빛을 발하는데 지보다 더 강한 빛을 발하고 있는데 못 잡아갑니다. 그래서 생사의 자유를 점점 얻어간다. 광명을 얻을수록. 그래서 빛이 잠깐 보인 건 얻은 게 아닙니다. 빛이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채워가. 이런 성품들이 꽉 차야지 얻은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워낙 허상 빛이 많아가지고. 그게 다 함정에 빠져요. 자, 그 다음에. 대성자부아미타불 품속에서 하나 되어 내 영역이 광명 밝혀 해탈 열반 속히 이루기 원합니다. 아니, 이제 이런 의문이 남아요. 그래, 광명이 이런 성품도 가지고 있고 이런 역할을 나한테 해주는 걸 알아서. 그럼 이 광명을 도대체 어떻게 드러내고 키워가느냐? 광명을 드러내고 키워가는 게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이제 광명을, 이게, 내 광명을 이제 뭐로 밝히느냐가 남잖아. 내 영혼의 힘이 광명을 밝힙니다. 그래서 영역이 약하면은 밝히기가 어려워요. 그 영역이 뭐냐면 내 생멸심을 내가 지느냐, 생멸심에 내가 덮이느냐 결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번뇌에 내가 꺼달려 버리느냐, 번뇌를 내가 꽉 쥐고 있느냐, 요게 영혼의 힘이라. 그래서 영력을 키워가야 광명을 얻는다. 그 영력을 직접적으로 키워가는 수행이
밀교 수행이라. 일반 신앙생활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광명을 못 드러내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근데 부처님이 뭐, 내 힘을 키워주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 힘을 받아들여가 내 힘으로 삼으려는 노력은 해야 되잖아.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줬어. 그걸 내가 활용하려고 해야 되잖아. 그래, 그게 의미가 있지. 선물 받았는데 처박아 놨어. 받은 것도 의미가 없고, 준 사람도 의미가 없어지고, 선물도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내가 영역을 키워가려는 노력을 실제로 할 때, 부처님의 광명이 그거를 키워지게 해준단 말이야. 바르게 키워지게. 어둠으로 키워지는 게 아니고. 그 악한 존재들이 영역은 어둠의 힘으로 키웁니다. 어둠의 힘도 있습니다. 그거로 영역을 키워요. 그럼 결국은 아주 모든 존재에게 해만 끼치는 악한 존재가 돼요. 그러다 나중에 부처님께 이제 천벌받고 끝나는데. 그래서 내가 영역을 키워가는 노력을 하면은 이렇게 내가 신앙을 잘 곁들여가면 부처님이 내 힘을 점점 키워주신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힘이 키워가면 밝음이 드러납니다. 번뇌에 더 이상 끄달리지 않고 이 세계에서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걸로 마음이 크게 움직이지 않게 되고 무심히 얻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광명은 뭐로 궁극적인 거는 영역으로 밝혀지는 거다 하는 걸 선언 거예요. 광명망적 선언은 그럼 광명 어떻게 밝히는데요? 그게 있잖아. 광명을 밝히는 그 주체는 뭐다? 영역. 그래서 똑같이 수행을 했어. 타고난 영역이 강한 사람이 영역이 약한 사람보다 더 빨리 광명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고생을 밝혀 고행으로 계속 삼아 가는 게 영역을 키우는데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고생 밝혀 고행으로 된다는 얘기부터 써놓은 거예요. 요 구절들이 소원이라기보다도 이제 이 아미타 편에서 완전히 열반을 해탈 열반을 이루고 자제해져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쭉 써놓은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대승자부아미타불 품속에서 하나 되어 내 광명이 모든 중생 속으로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지만 밝아 있으면 돼. 마지막에 내 광명이 모든 중생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중생 구제다. 중생구제 근본 알겠지요? 내 광명이 상대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게 중생구제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부처는 부처인데 작은 부처로 머물러. 영혼 속에 그냥 부처님이지 영혼 속에 큰 부처님이 아니야. 크다는 말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내가 밝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좀 밝아지면 사랑자비를 좀 베풀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또내 광명을 더 밝히고 부처님 광명이 나한테 주어지고 여러분 부처님 신이 나한테 복을 주고 나를 바꿔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 믿어서 딱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야. 네가 나눠주라고 주는 겁니다. 왜? 모두가 부처님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 전 재산을 장남한테 줘가지고 동생들하고 나눠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안 나눠 먹었어. 그럼 어느 정도 주고 그 스톱입니다. 네만 많이 주면 다른 내 자식들을 어떡하냐 하고. 그래서 부처님의 복을 받는 그 비결 첫 번째가 영역을 키운다는 건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을 넓고 깊게 한다. 그건 뭐 한다는 얘기냐면은 내 그릇을 비운다. 내 그릇에 차 있는 거를
들어주면은 부처님이 계속 그 그릇을 만땅으로 채워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주신다. 그래서 신과 부처님의 복을 계속 받는 방법, 계속 비워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릇이 계속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그릇이 점점 커진다. 언제? 이 그릇에 가득 차 있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좀 비어 있어. 내가 이렇게 비워주잖아. 비워주는 순간 내가 좀 비잖아요. 이 순간 그릇이 더 커져 버립니다. 그냥 그대로 있다가 계속 비워주고 채워주고 하는 게 아니고 비워주는 순간 내가 그릇이 커져 버리게 비어지는 만큼 그릇이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더 많이 주지. 더 많이 담을 수 있잖아. 그럼 더 많이 줍니다. 또 그걸 또 빈데다가 좀 비워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워지는 만큼 또 그릇이 더 커지가 더 많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신이 나한테 복을 주는 거거든. 아, 이거 너무 까먹어요. 개인적으로 신앙을 하다 보니까 부처님 모든 신들이 모두를 나와 똑같은 자식으로 보고 있다는 걸 까먹어버려. 그러면 내가 비록 빌어가 뭐 받으려고 하지만 다른 자식들도 다 고려하면서 준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한 사람한테만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안 해줍니다. 이제 좀 얘기를 제대로 해야 되겠어. 그래서 꼭 마지막 하나 남겨놔요. 왜? 고생 밝혀 고행으로 삼아가 불도가라고. 이유가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 이유. 뭐겠소? 그동안 받은 거 나누면서 네 그릇을 더 키워라 이거야. 그래서 인생에 지금 마지막 하나 딱 막힌 게 있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걸 확 비워내면 그 이루어집니다. 진짜 신을 믿고 해봐요. 그러면 그릇이 확 커져가 광명이 그 속에 담깁니다. 그러면 광명이 언제 담기는지 알겠지? 뭐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뭐가 담겨져 있으면 광명은 안 담겨. 내 그릇이 완전히 비어져 있을 때 광명으로 담깁니다. 그러면 내 그릇이 한정되어 있는데 광명이 담기면 어떡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그 광명의 성품을 받죠. 이 그릇 깨져버립니다. 커져 있는 그릇도 마저 깨버립니다. 그 순간 내가 광명체로 화합니다. 그 다음부터 자유자재. 내가 신에게 받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모두에게 주는 존재로 화해버립니다. 그게 부처지. 아, 그러면 저는 여태까지 신앙 열심히 해왔는데 다른 사람에게 다 비워주고 저 별로 없는데 왜더안 담아줍니까? 다음 생까지 계속 비우라 이거야. 크게 줄 때는요, 그만큼 비어있는 기간도 길게 둡니다. 그걸 두고 대기만성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부처님의 큰 광명을 얻기 어려운 이유가 물한 방울도 안 담겨 있어야 돼요. 뭐 지금 당장 실천은 못 하더라도 아 그렇구나 하는 거 알고 있으면 언젠가는 실천할 수 있는 힘이 갖춰지면 실천 내가 이루겠지요. 바르게 아는 것이 우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모르면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게 다 어긋나가 부작용만 겪잖아요. 이렇게 이제 광명에 대해서 쭉 이제 써놨으니까 좀 이제 부처님의 광명, 내 반야의 광명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와 닿지요. 그게 예, 그냥 막연한 게 아니다 하는 거. 자,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소원 아닌 소원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소원 바래놓고.